어떻게 하세요? 신세 대신에? 우리 딸이 술한 살 밖에 안 먹었어. 그렇게 잘 알지. 나이가 비슷하면 우리 딸하고. 저 33인데요? 정말? 와, 진짜야? 왜? 아무리 동안이라고 이렇게 동안이요? 따님 드라마 좋아하나? 드라마? 네. 그러겠지? 사장님은 드라마 안 좋아해요? 나? 좋아해. 드라마란 드라마는 다 봐. 드라마 다 보고 상극도 다 보고. 안 보는 것 같은데? 진짜요? 안 보는 것 같은데? 여기요. 신사와 아가씨. 그걸 제일 좋아했어. TVN 드라마 봐요? TVN? 네. 거기 드라마 뭐 하는데? 거기 뭐... 유명한 거. 최근에 그 25, 21 있었지? 안 봤네! 그건 안 봤어. 다 보는 거 아니네. 사장님 목포에서 계속 사신 거예요? 목포에서. 사장님 배 낚시는 안 하세요? 배 낚시 사지. 배 낚시 해요? 그러지. 아 진짜? 저 낚시하는 거 너무 가보고 싶거든요. 시간 돼서 오면은 저 배 타고 주실 수 있어요? 아, 명함 있어요? 명함? 명함을 하나 주문을 명함. 이것은 특수한 지금 무엇을 하는 거야? 무엇을 봐라. 하는 건디? 무한 사람인가? 섬사랑. 내 성은 나시고 이름은 섬이야. 웬일이야? 너무 예쁜데요? 그러지. 뒤에 봐봐라. 멋있은 사람인가? 뒤에 뭐라고 적힌 거요? 아이 뭘 많이 하셨네. 법률 자문은 뭐예요? 이거 뻥 같은데? 그 이유가 있어. 내가 사법고시만 17년 공부한 사람이야. 아 공부 엄청 많이 하셨구나. 그러지. 엄청 똑똑하신가 봐요. 내 IQ가 160. 잠깐. 그러면은 3년 만에 붙었어야지. 그게 간운이 없는 거야. 실전이 조금 아쉬운 거야. 그쵸? 그러더라고. 아, 저도 실전이 느껴... 부족해요. 아이고, 너무 웃긴다. 내 동생도 사법고시 두 번 그렇게 공부했던 형제가 어떻게 되시는데요? 남자만 6형제야. 가족들 그럼 다 뿔뿔이 있어요? 그러게. 지금 제일 생각나는 사람. 제일 생각나는 사람? 우리 엄마. 엄마. 돌아가신 엄마. 작년에. 엄마 언제 돌아 작년에? 저 앞에 섬에가 붙여있어. 섬에? 거기가 우리 고향이거든. 그래서 섬을 사랑하자 해서 섬사랑이라고 내가 이렇게 대명을 이렇게 지은 거야, 명함에다. 그렇구나. 엄청 어두워졌다. 그러지. 우와! 오늘 날 좋아갖고 저기를 많이. 우와! 왜 그래? 별! 별? 저 밤에는 항만에 불빛도 없잖아? 그러면은 별이 더 밝아. 연락해. 뭐 미리 연락해. 알았어요. 왜 그러냐면은 내가 네. 이 목포는 손바닥 보듯이 어디 가보고 싶다 그러면 문을 잠가놨어도 개방 좀 해. 내 지인이니까 그러면 대박이다. 열쇠를 끌어주고 대박이다. 볼 수 있게끔 더 해줄 수 있는 대박이다. 갈게요. 네 선생님 즐거웠어요. 오늘 저거 많이 잡으세요. 알았어. 이제 나도 한 시간밖에 못해. 아이고 나랑 우리 다 빠져버렸어. 나랑 30분 더 들었어. 응? 얼른 가야 이제. 얼른 가. 얼른 차 타라. 차 타고. 아 쌤. 아 너무 재밌다. 그쵸? 선생님 파이파이. 즐거웠어요. 잘 가. 조심해. 네. 안녕.